네, 결투를 이어갑니다. 매주 금요일 결투 이 시간에는요, 지난 한 주간에 나왔었던 종목에 대한 AS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먼저 한국항공우주부터 AS 들어가도록 할게요. 김규백 연구원의 종목이었는데요. 그때 3만 5천원 어제 추천 종목이었습니다. 오늘 흐름 괜찮았습니다. 다시 한번 의견을 들어봤더니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어제 내용과 크게 다른 건 없습니다. 12년, 그러니까 올해 분기 실적이 개선될 것이고 대형 M&A 이벤트가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또 관련 기사들 참 많이 나왔어요.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목표가 손절가 그대로 유지하겠다. 목표 가격 다시 한번 3만 5천원으로 의견 제시됐다는 거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볼게요. 이번에는 정용현 대리의 종목입니다. 셀트리온 제약 6월 11일에 나왔던 종목이었는데요. 이 셀트리온 제약의 경우는 그렇게 흐름이 뭐 돋보이지는 않았습니다만 목표 가격 2만 5천원으로 유지될까요? 의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셀트리온 제약입니다. 일단 단기적인 탄력이 둔화된 것 같다라고 일단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악재보다는 하지만 호재성 뉴스가 더 많기 때문에 목표 가격 그대로 유지하겠다라는 얘기 나옵니다. 다음 주 거래량 터지면서 양봉 출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는 관점으로 현재 보고 계십니다. 다음 종목 가볼게요. CU 메디칼 예 나왔습니다. 생각이 나요. 그 심장박동 기계 그거 만드는 업체였잖아요. 16,000원의 목표가가 제시됐었는데 6월 12일 종목입니다. 한번 의견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탁시티 지충근 전문가의 종목이었는데요. 종가 기준으로 했을 때 15,000원 선 구간이 돌파될 때는 16,000원 선까지 기술적인 차트상의 움직임, 그 기술적인 힘에 의해서 반등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 라인 잘 보자. 외국인 수급도 받쳐주고 있더라. 이거 함께 참고하자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봐야 되겠죠? 한국 사이버 결제입니다. 굉장히 잘 갔어요. 목표 가격 9,500원, 거의 부근까지 올라왔는데요. 의견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봅니다. 황재민 대리 의견입니다. 아, 목표가 계속 유지해서 가지고 가겠다라는 의견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리홈입니다. 이 종목은 전화 연결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제이비스탁의 정의정 전문가께 전화 넣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아, 네, 안녕하세요. 리홈 저 오늘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네. 왜 이렇게 좋았던 거예요?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가나 싶었는데 상승폭은 좀 거의 줄였어요. 어떻게요? 네. 오늘 이익 실현했어야 했었나요? 뭐 어떻게 보십니까? 1차적으로 제가 이제 단기 목표가를 1,800원을 제시해드렸는데, 오늘 고점 1,855원을 더 형성하고 지금 매물이, 차이실 매물이 나오면서 금융 효과라고 하죠. 이제 그 주말 변수에 대비해서 미리 팔고 보자라는 심리가 좀 강하게 작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1,800원 일선에서는 제가 1차적으로 정리를 했으면 하는 그런 목표가를 설정해드렸기 때문에 그런 1차 실현하고 나서 지금 보시면 아직 뭐 매입하고 나서 보유 중이시라면 61선과 121선이 지금 이미 지금 밑으로 지금 이렇게 내려왔고 현재 전고점 부근에서 지금 다시 한번 또 지지를 받는다면 재차 상승도 저는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보유 중이신 분들은 대신 월요일 조금 장에 대한 흐름을 좀 살펴보시고 나서 만약에 1,620원 부근을 다시 한번 지지를 받는다면 재차 상승할 수 있으니까 보유를 하시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개별 종목을 좀 많이 추천을 드리기 때문에 좀 변동성에 대한 대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대신에 목표가도 제가 단기적으로 좀 말씀을 항상 드리기 때문에 그 제시드린 그 목표가는 꼭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수익률 좀 많이 난 종목 골라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넘어갑니다. 대상, 목표 가격만 다시 한번 점검해 드릴게요. 목표가 21,000원, 손절 가격 17,850원 제시됐다는 거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요, 6월 13일에 같은 날에 냈던 세종공업은 목표 가격 15,000원에 손절 가격 12,000원으로 제시됐다는 거 함께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